서울 숭례문 앞 광역버스 정류장.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하는 노선표의 대부분이 훼손됐습니다. 그나마 있는 부분도 빛이 발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서대문경찰서와 버스 정류장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배차 간격이 긴 버스의 배차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노선표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걸어봤습니다. 배차 간격을 좀 알고 싶어서요. 배차 30분 간격인데요. 50분으로 30분이요. 네, 그러면 혹시 제가 언제쯤 탈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배차 정보 어플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. 우리 같이 노인네들은 한참 들여다봐야 되고 더군다나 노선이 하도 복잡하게 많이 붙어서 더 보기 힘들어요. 기분이 나빠요. 좀 확실하고 깨끗하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. 광역버스는 2004년에 운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노선이나 배차 간격이 달라지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관리를 담당해야 할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대안 없이 도로변 광역버스 정류장 노선표를 두고 서로 입장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. 서울시의 광역버스 정류소는 530여 개가 있습니다. 정류소 노선도 관리에 대해서는 각 운송업체들이 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노선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.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. 거기가 그 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. 네. 구청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, 그럼요. 별도로. 도로변 광역버스 표지판 관리가 엉망인데도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들의 책임 떠넘기기에 애꿎은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서울신문 명희진입니다.